안녕하세요. 좋은 집 소개하는 남자 이경진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신축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소개합니다. 위치는 일산 덕이동이고 뭐 대화역 이용 가능하시고요. 킨텍스도 가까워서 도심형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초등고도 가까워서 자녀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. 지금 특가세대 두 세대만 1억 이상 할인한 7억 5천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 너무 좋죠. 보통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 좀 외곽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도심형이면서 가격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현장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. 현장을 직접 보고 싶거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연락 주세요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단지 입구입니다. 총 24세대고요. 단지 앞에 주차 차단기가 있어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. 총 4가지 타입의 구조가 있는데요. 뭐 1층에 방이 있는 세대도 있고요. 뭐 마당이 좀 있는 세대도 있고요. 오늘 소개할 구조는 A타입이고요. A타입 외에도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나오실 때 제가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.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고요. 주차 공간은 지금 주차선은 한 대가 그려져 있지만 그 뒤쪽으로까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두 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번에 요 세대가 특가로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A타입을 기준으로 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층을 들어서면 좌측편으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게스트 욕실과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용도실을 통해서 외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2층입니다. 2층에는 방 두 개가 있고요. 방마다 욕실이 하나씩 있습니다.
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3층입니다. 3층은 일단 방 하나가 있고 욕실이 있고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야외 테라스가 있고요. 3층 층고가 다락 개념이 아니고 층고가 좋기 때문에 온전히 쓰실 수 있고요. 방 사이즈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. 방을 통해서도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고요. 욕실입니다. 3층에 있는 욕실까지 하면 욕실이 총 4개입니다. 보조 주방이고요. 여긴 다용도실인데 세탁기, 건조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. 이번 현장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 연락 주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